거의 첫 진도이지만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선 생명과학, 예전에는 생물 그랬는데 생명과학 또는 생물학 이러는데 생명과학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생명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고 규명하고 뭐 이런 학문을 생명과학이라고 하겠죠.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오겠죠. 생명과학의 특징을 읽어보시면 되고, 생명과학의 연구 분야는 제가 이따가 생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드리면 저절로 알게 됩니다. 넘어가고 읽어보시고, 이제 53페이지에서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 물론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생명과학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 물리학이나 화학, 지구과학에서도 적용되고, 요즘은 인문학을 인문과학, 뭐 사회학을 사회과학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문학이나 사회학에서도 일부 적용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제가 우리 교재 구성 순서대로 안 하고 여기부터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과적 사고를 조금 길러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과 과목이에요. 물론 이제 문과 과목도 이해하고 공부하면 더 쉽듯이 특히 이과 과목은 이과 과목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과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어서 오늘 제가 한 20분 정도 또는 30분 정도 시간 할애해서 이과적 사고 방식을 조금 심어 드리려고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과학이 어려웠던 것은 이과적 사고방식을 하지 않고 문과적 사고방식을 하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일 건데, 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납적 탐구 방법하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는데, 시험에는 주로 연역적 탐구 방법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귀납적 탐구 방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연역적 탐구 방법과 비교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때 국어 시간에 귀납법, 연역법 이런 걸 배웠죠. 그럼 귀납법은 결론이 먼저 나와요? 아니면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나오죠. 귀납적 탐구 방법은 개개의 사실들로부터,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겁니다. 개개의 사실을 관찰하고 그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가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꽃잎의 길이하고 꽃가루, 가루 근자를 써서 화분이라고 하죠. 그 꽃가루의 수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꽃이 만약에 다섯 개 있다 그러면 그 다섯 개의 꽃잎의 길이를 자로 다 잽니다.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꽃가루가 몇개더 있는가를 또 세보는 거죠. 물론 뭐 지엽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대개 꽃이 활짝 핀 경우에는 이미 꽃밥이 터져서 꽃가루가 이미 날아간 상태입니다. 일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비닐봉지를 씌우고 꽃이 피기 전에 꽃봉오리 상태에서 이렇게 피지 않은 상태에서 비닐봉지를 씌우고 이제 꽃이 활짝 폈을 때 꽃잎의 길이 재고 그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는 꽃가루 수를 다 세고, 그래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예를 들어서 가로축은 뭐 꽃잎의 길이, 그냥 길이라고 쓸게요. 꽃가루의 수,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프로 그릴 수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연역적 탐구 방법인데,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의 차이 중에 하나가, 소위 가설, 설정 단계가 있냐 없냐인데, 귀납적 탐구 방법에서는 가설 설정 단계가 없습니다. 가설 설정 단계는 연역적 탐구 방법에만 있다. 물론 연역적 탐구 방법도 어떤 사실을 관찰하고, 물론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또는 문헌을 조사하다가, 책을 읽다가, 또는 논문을 읽다가, 자연현상 관찰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설명이 딱 좋다. 친구랑 길을 가다가 이제 꽃집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 화분에
국화꽃이 심어져 있는데 아직 꽃이 피지 않고 이렇게 봉오리